네, 네비 형님이고요. LX 파워, LX3 파워 블랙박스를 소개하겠다. 승용차에다 끼던, 포터에 끼던, 탑차에 끼던, 버스에 끼던, 그냥 개좋다는 거 아니겠어? 응? 승용차 끼고 따봉이야, 이거는. 뒤에 잘린 차들, 스타렉스, 카니발, 이런 차는 실외보단 실내가 나. 잘린 차는 오히려 더잘 보이지? 이제 승용차, 이제 뭐, 이런 세단. 세단은 밖에다 달면 더 이쁘고. 그러니까 블랙박스 빠꾸 용도만 하고 블랙박스 용도로만 써도 따봉이라는 거지, 이게. 본체. 예? 여기 써있잖아, 대한민국이라고. 뭐, 어디 거냐고 좀 쳐묻지 마세요, 제발, 어? 써있잖아, 대한민국이라고. 뭐, 걱정을 해. 파인드라이브가 대한민국 아니야? 차이나의 파인드라이브가? 대한민국 아닌가? 어? 카메라. 다 파인드라이브에 들어가는 카메라 이거. 중국제 거 이상한 거 쳐보고 와서 그런 쓰레기랑 비교하지 마세요. 다기능 중국제 거막 한글 어설프게 뜨고 막걔 먹같이 떼는 그런 걔족 같은 것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, 제발. 그리고 룸밀러에다가 룸밀러 뿌옇게 된거 화질 안 좋은 거 그거 모니터에다가 여러분 생각해봐, 여러분. 룸밀러 모니터 화질 그지 같은 거에다가 응? 중국제 거에다가 뒤에다 중국제 카메라 끼고 쓸 바에는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냐? 응? 그렇게 해서 얼레벌레 한 25만원, 30만원 받잖아, 그치? 어? 거기다가 플러스로 또 거기다 또 블랙박스 또 달어? 15만원, 40만원이잖아. 그럴바 이거 사는 거야, 그냥 이거. 뭐 그런 화질도 못 같은 걸 나오던 겨. 블랙박스 뭐 소니 거냐, 그게? 어? 그잖아. 소니 거도 아니잖아, 블랙박스가. 소니 거잖아. 뭐 걱정을 왜 해, 소니 건데. 소니는 여러분 물어보는 게 아니야. 소니 건 좋아해, 나빠해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. 아, 자빠져버렸네. 소니권 여러분 있잖아. 좋아, 나빠요.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. 그건 촌놈 소리더러, 촌놈 소리. 응? 촌놈들이 하는 소리지. 응? 안 그래? 선진화된 사람들이 그런 걸 처음으로 보면 안 되지. 응? 그잖아. 블랙박스, 응? 블랙박스에다가, 저기 뭐야, 소니꺼에다가, 응? 이 소니 거 들었죠? 소니 XM R 들어있는데. 녹화를 시작합니다. 소니 XM R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짱구 같이 뭐, 소니 XM R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짱구 같이 뭐 중국제 모니터 달고, 중국제 카메라 달고, 그 싸구려 원가도 얼마 안 하는 거, 그 같은 거에다가 해서 한 얼레벌레 25, 30만 원 쳐봤느니, 거기다 블랙박스 또 다느니, 이거 하나면 끝나지 않냐? 더 좋지 않냐? 회사가 망하기를 하냐? 없어지게 됐냐? 회사가 위태위태하냐? 뭐 부도 직전이냐? 그것도 아니잖아. 응? 그리고 과속 카메라도 안내 기능 되고. 좋은 거야, 이거. 뭘 이상한 걸 사. 사람은 좀 좋은 거 사. 업데이트 시작한다, 업데이트. 이렇게 응? 업데이트 한 다음에 이제 펌웨어 플러스 이제 과속 카메라 응? 안전운행 도우미 응? 쓰는 거야 이렇게 볼까? 핸드라이브 펌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.